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아, 여기 신내동인데요. 네, 오늘 어머님 본인이 불편하세요?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체력이 지금 턱 관절로다가 한 1년을 병원을 주차되긴 하면서 줄어가지고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한 50킬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네, 살이 좀 많이 빠지셨나봐요. 예, 한 6킬로 네. 줄었어요. 저 올해 연세는요? 68이요. 예, 68세 되셨고요. 네. 예. 원장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저기를 하려다가 예약을 하고 올라다가 확실하게 좀 여쭤보고 예약을 하려고 그냥 왔거든요. 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머니? 제가 지금 경유련회를 1년을 다녔어요. 이 턱관절로요. 예. 근데 이빨을 지금 다 막 빼가지고 지금 위에는 부분 틀니하고 아래는 지금 턱까지 저기 틀니한다고 지금 빼놓고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이빨을 해도 아프고 어째도 아프고만 너무 아파서 못 견뎌겠어서 지금. 어머님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지금? 이빨이요. 이빨이요? 네. 이빨이 있는데 볼트액이 있는데 여기. 아, 여기 뺨 쪽이 아프시네요. 네, 어머니. 네, 어금니 쪽 있는데. 기 있는 데서 다그닥 다그닥 소리도 나고요. 그렇죠. 지금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는 데가 네. 여기 턱관절하고 머리하고 연결되는 요 예. 부위예요. 귀에 귀 구멍 바로 앞에 턱관절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는 데가 예. 뇌하고 연결되는 부위, 예. 귀 구멍 앞 부분에 있는 턱관절 부위가 아프시다고 하는 건데 예. 어르신들 중에서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이빨까지, 예. 치아까지도 그게 통증이 퍼지고요. 예. 볼하고 뺨 있는 데가 좀 아프죠. 예. 네, 거기가 지금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갈 때 이빨도 지금 다 빼놓고 못하고 1년을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또 병원을 가니까 또 하여튼 뭐 지금 이비인후과로 어디로 막 다 돌아다니게도 못 낫고 이렇게 자꾸 아픈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이빨 뺀 게 어머님 턱관절 치료 때문에 빼신 건가요? 이빨이 좀 아팠어요. 아파서 빼신 거예요? 뺐는데 턱관절 있는 상태에서 빼면서 의사가 빼면서 그냥 확 잡아 빼버렸는데 더 그래갖고 이제 네. 이빨을 끼어 넣었는데 그게 좀 잘못 끼어 넣어갖고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네. 어머님들은 이제 이빨이 빠지거나 네. 틀니라고 해서 이제 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턱이 아픈 분들 턱관절 치료하다 보니까 치과에서 이제 이빨을 하나 빼거나 예. 아니면 임플란트를 받거나 아니면 틀니를 하거나 한 다음부터 얼굴 쪽 뺨이 아파지거나 턱이 아파지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빨은 턱 바로 위에 딱 박혀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치아가 움직이면 치아 하나만 빠져도 치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을 하면서 턱이 같이 한쪽으로 쓸려버립니다. 그럼 턱이 한쪽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디스크 쪽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마치 허리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허리 다리가 아파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허리 디스크가 오면은 허리뿐만 아니고 엉덩이, 골반, 종아리, 허벅지, 발까지 아플 수 있죠. 턱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턱관절 균형이 깨지는 건데 턱이 아파지면은 턱 주변으로 이렇게 다 아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처럼 이빨 쪽, 치과 쪽 치료한 다음에 턱관절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62세에 턱관절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시던 어머님 치료 사례를 할 예정인데 그리고 이제 마침 전화를 주셨네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턱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어머님. 예, 턱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치과 치료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한 방에서 턱관절 치료하는 거는 치과적인 이빨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치아 밑에 있는 턱뼈를 움직이는 겁니다. 턱뼈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시소가 기울었던 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 밑에 잘 그네처럼 야 예쁘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턱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거든요. 좌우의 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그럼 그네처럼 잘 움직이는 겁니다. 턱이. 근데 이게 그네의 줄이 한쪽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그네가 탈 수가 없겠죠, 그네를. 그렇죠. 예. 어린이들이 타는 그네 보시면 줄이 양쪽이 똑같죠. 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아야 돼요, 좌우가. 근데 이게 한쪽이 짧아지면서 한쪽 디스크가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턱을 그네로 보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타서 그네를 이렇게 힘차게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네의 줄을 좌우를 똑같이 해주면 그네를 힘차게 싱싱 탈 수가 있죠. 그게 한방에서 하는 턱 관절 균형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 하는 치료가 왜 좋냐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떤 강한 치료를 하지 않고서 최대한 내 몸에 가진 것을 살려가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같이 60세, 70세 넘으신 분들도 턱 관절 균형 의학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고 학회에도 치료 동영상이 있고 다음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어머님 사례도 그 어머님이 동영상 공개를 동의해 주셔서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아주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턱관절 균형의학을 이용한 치료를 해보시면은 치과 치료 하시면서 병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원장님 저기 있잖아요. 네. 제가 원장님 병원에 갔다가 왜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려고 하냐면 아래쪽, 왼쪽에 아래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안쪽으로.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교정이 되는데 어머니 그게 궁금해서 저기 상담을 예, 하고 예. 가려고 그때 예약하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치아가 없는 부분은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아까 부분 틀니 말씀하셨죠? 예, 예. 이렇게 부분 틀니만 돼 있어도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만 해도 예, 그러니까 치아가 아예 없으시면 좀 힘든데 부분 틀니라도 있으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일단 하시면서 부분 틀니라도 이렇게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방으로 병행을 하시면은 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오른쪽에는 자 이렇게 저기 위에도 부분 틀니 두 개에다가 하나 없는 거 걸어서 지금 했고 예. 아래쪽에는 왼쪽에가 안쪽으로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걸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임시 틀니를 지금 해서 끼었는데 너무 아파서 못하고 빼버렸어요. 아, 그게 아파서요? 네. 내일 지금 병원에서 경혈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렇게 치과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아픈 경우는요. 예. 이제 제가 입 안을 자세히 보고 예. 상태를 좀 보면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나중에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예. 전화로 예약하고 한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